오늘 저희 이 코너 저희와 처음으로 함께하는 이원주 전 의원님. 네. 태생적 자유주의자 이 수식어를 꼭 붙여달라고 제작진한테 강조를 했다는데 이 뭐 네. 용산 코드 맞추기라고 보면 되겠죠? 자유, 자유. 그 코드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네. 그 앞에 게 중요합니다. 태생적. 아, 태생. 그래서 네. 체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유라는 말로만 아는 게 아니고. 아.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SNS에 글을 썼는데 조선은 왜 망했을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무기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발언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글을 쓴 건데 이 정 위원장의 발언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투는 똑같지 않지만요. 내용이나 뉘앙스는 저 주장이 고종 시절에 네. 친일파들이 주장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 전하, 지금은 일본과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으로부터 신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내부에 힘을 키워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친일적 발언을 통해서 일본을 끌어들이는데 썼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고종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맞습니다. 고종으로서 친일파들의 간계에 빠져갖고 조선을 넘기려고 했지만 조선 백성들 2천만 백성들은 싸웠거든요. 네. 고종은 싸울 의지가 없었지만 의병들 안중근 의사 2천만 백성이 모두 싸웠기 때문에 조선은 실질적으로 침탈하는 일본과 전쟁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조선 왕조와 직접 전쟁 붙은 건 아니죠. 왕조하고 전쟁 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선 땅에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결과적으로 조선 침략을 한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그 말 자체는 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 듯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오해를 하기 딱 십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는 마치 일본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손자병법에도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병법이다. 일본은 내부의 친일파를 부추김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고종을 함락시켰거든요. 네. 백성은 싸웠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힘의 대표죠 지금. 네. 역사 인식이 전혀 없다.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여기 아주 강하게 참전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사과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유승민 대표는 항상 보면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세요. 이재명의 덫 뭐죠? 이재명이 어떤 덫을 짰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 프레임을 짰다 아니, 뭐 이런 걸 말씀하시죠? 네, 그런 것 예.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 생각하면 예.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되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잖아. 그런데 왜 조선 왕조하고 물리적으로 전쟁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침략했잖아.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이재명의 덫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아 역시 유승민 대표는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한 번 이렇게 건너가지고 하시는구나. 그 유승민 대표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표하고 등을 지면서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고 있는 대구에서 계속 그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 배신자 프레임. 예, 배신자 네. 프레임에 그 갇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전쟁을 했고 이거 친일적 발언이다라고 정진석만 공격을 하게 되면 내용인 즉슨 맞지만 그쪽으로부터 또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군사동맹한 것을 덫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사실은 덫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극단적으로 칭찬한 거예요. 아, 그래요? 덫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혜로움이거든요.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간교함이지만 간교함과 지혜로움 동전의 양면입니다. 네. 이재명의 지혜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는 네. 조만간
이재명 당대표와 연정의 시그널을 보내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도 세 명이 한 표. 세 명이 한 표 되는 게 아니고 행간의 의미를 보자면 이재명 의원의 어떤 예. 극단적 친일 예. 이거를 좀 비판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맞는 말씀이네. 진짜 그러네요. 예. 한 번 더 건너야 돼요. 사실 이 한미일 군사 훈련은 사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지금은 좀 달라요, 상황이. 네. 국제정세가. 그럼요. 예. 국제정세가 단순히 북핵에 대한 대응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블록화되고 있잖아요. 그 블록화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 그 블록 안에 일본과 우리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때보다 훨씬 더 한미일 군사훈련이 함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당성 더 생겼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훈련이 우리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성도 있지만 그 이해관계는 미국의 이해관계도 있고 일본 자신도 그렇겠죠. 이해관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그런데 네. 우길기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길기 달고 온다? 이 정도는 저는 네. 큰 소리 쳐야 된다. 아, 그러면 저 해스럽게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이 관련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안보 자해 행위다. 당장 훈련 중단시켜야 된다. 한미일 연합훈련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현주 의원이 맞는 얘기를 하는 듯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미일입니다. 그다음 동해안입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것은 미국의 요구사항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끝까지 반대했고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한미일 군사동맹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프레임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동북아에서 중국과의 관계 이런 등등의 관계 그다음에 일본과 일본에 대한 감정 등등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원치 않는 상황이다. 두 번째 동해안입니까? 일본의 군사전략적 목표가요. 동해 독도 분쟁, 독도 인접에서 군사 분쟁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제 심판, 그 사법 심판소로 넘어가거든요. 일본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150km 아닙니까? 이건 예를 들면 항상 우리 집을 침탈하고 싶어하는 도둑놈에게 우리 집을 안 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본이 들어오라고 길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일본과 이거를 지금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군사적으로요. 여기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순간 우리가 암묵적으로 일본은 정상적인 군대로 인정을 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본과 굳이 지금 손을 잡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독도 분쟁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고 하는 것은 무척 심각한 민족적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해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것이 네. 거의 이것을 일본을 끌어들이는 관점으로 본다고 해도 네. 비판할 수가 없다. 미국이 일본과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했고 지금 굳이 우리가 한미일 블록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예. 연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네. 거의 안보실을 그 담당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국제안보 담당이거든요. 네. 이분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대한민국 주둔을 찬성하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과는 친일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군사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금 국제정세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자, 성명서를 내자 이랬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번에는 반대를 해서 채택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제사회는 미국 일변도의 어떤 일극 체제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이런 다극 체제로 지금 전환하는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북핵을 대응하는데 미국이 도와주고 동맹으로서 거기에 일본이 끼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블록화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해관계는 대북
견제지만 네. 미국이나 일본의 이해관계는 복잡한 거예요.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견제 목적도 있는 네, 거고요. 네, 네, 네. 그 각자가 자기의 목적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거 안 할래 너 빠져 이건 마음대로 못 해요. 쉽지 사실. 않을 것이다.